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수행자입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행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식재료 자체와 만드는 과정은 각기 자기 에너지 성향에 틀려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그를 하려는 자,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사찰 음식은 그 사찰 음식에 대한 자기의 그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가 많이 화려하거나 아니면 음식 자체가 어떤 맛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닦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연관을 시켜줘서 그 연관 상호관계에 있는 것이 음식이에요. 낳는 인간의 대자유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을 했어요.